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르입니다. 오늘은 텀블러백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 텀블러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한데, 그러니까 텀블러를 넣을 수 있는 백이죠. 제가 예전에 그 장바구니 DIY 하면서 텀블러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불쌍한 바다거북이 그 빨대가 코에 꽂혀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 텀블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건 정말 좋은데 텀블러를 참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가방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에코백 같은 데다 넣으면 쓰러질 것 같고, 또 손에 들고 다니기 전에 거추장스럽고, 뭐 이런 고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추세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텀블러 백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텀블러 백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건 뭐냐면 텀블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더라고요. 저는 텀블러만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좁빛한 이런 가방 말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백처럼 매는데, 그냥 네모난 백인데 그 안에 텀블러를 딱 세워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간 텀블러 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재미있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해서 재단을 했거든요. 혹시 이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즈는 표기를 할게요.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큰 가방의 조각인데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중간이 바닥이고, 이렇게. 바닥이 지금 이 정도 들어가면, 요런 모양의 이렇게 가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사이즈는 기둥인데요. 이 기둥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가방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그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같이 한 장, 그리고 또 이쪽에 한 장. 그래서 기둥이 되는 아이 두 장. 얘는 뭐냐면 주머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방을 이렇게 만들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달려고 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박아서 두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머니 한 장. 바닥인데요. 바닥은 저는 조금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딱 가방이 이렇게 설수 있는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플라스틱을 한장 대주려고 하는데요. 그 겉에 감싸줄 바닥 두 장. 그렇다면 얘는 뭐죠? 그컵 홀더예요. 요거 두 장을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텀블러를 잡아줄 수 있는 기둥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다 되면 이제 순서대로 착착 작업만 진행하면 빠르게 금방 완성할 수 있어요. 일단 컵 홀더를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이게 지금 두께가 꽤 있기 때문에 그냥 면테이프로 마무리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 양쪽 끝은 가방의 사이드에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재봉하지 말고 안끼리 마주 보도록 해서 양쪽이 다 거치 보이게 하고 면테이프로 감아서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끝이 마무리가 됐는데 얘가 지금 이제 텀블러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닥. 얘가 지금 이제 바닥에 들어갈 원단이고요. 저는 얘보다
사방을 작게 1cm 정도 작게 만들 건데요. 얘가 가방 바닥재, 가방 바닥판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던데 얇은 이렇게 고무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질겅질겅하게 생겼는데 얘를 얘 안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마무리해 주려고 해요. 이 안쪽에다가 가방 바닥재를 넣고 다시 위에 얹어서 일단 저는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내 면을 얘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면테이프를 감아주려고 합니다. 이제 사이에다가 얘를 끼워 넣고요. 물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모서리에서 어떻게 꺾을까 좀 고민이죠. 끝까지 간 다음에 옆으로 돌리면서 얘를 삼각형처럼 쇽 접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아우 뭐가 이렇게 작아 너무 많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을 이제 완성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얘를 가방 바닥에 쫙 깔아두면 가방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머니를 한번 달아볼까요? 올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풀리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도 면테이프를 한번 감은 다음에 안으로 꺾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재봉을 하는 방법으로 얘를 다시 꺾어서 다시 한번 재봉을 해줄게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고요. 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테이프가 된 모습이에요. 가방 앞에다가 이 주머니를 달아주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심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는 바닥을 지금 16cm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바닥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아까 만들었던 주머니가 바닥이 있는 부분에 닿는데 여기에서 그냥 닿으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뒤집은 채로 이 안쪽에 선에서 1cm 정도 지나가도록 그래서 바닥 끝에 맞게 재봉선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재봉을 했는데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 가운데 선에다가 재봉선을 만들어서 주머니 두 개로 만들고 싶어요. 두 줄로 재봉하려고요. 튼튼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D자로 꺾이면서 다시 내려오는 이 가방의 겉에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요. 재봉을 한 후에 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다시 여기를 또 재봉하고 다시 또 얘가 이렇게 가면서 또 이만큼 재봉을 해줄 거거든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 되겠죠. 일단 옆선을 먼저 재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실까? 네, 여기에서 이제 돌릴 때 여기가 겹쳐지니까요. 겹쳐지지 않도록 잘 돌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또 얘를 돌려서 이렇게
재봉을 하고 나서 보면 지금 얘의 세 면을 재봉을 한 거잖아요. 이상하게 하고 나면은 꼭 어느 한쪽이 이렇게 조금 남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잘라버릴게요. 일단 한번 뒤집어 봐서 주머니 있는 부분이랑 밑바닥이 딱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으면 또 가방이 이상해지니까. 오, 잘 맞았네요. 네, 잘 맞았어요. 여기 지금 여기 세 면이 만나는 부분이 각이 잘 잡혀야 좋아서 저는 일단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이 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시접 부분은 이런 면 테이프 같은 걸로 안 하고 이렇게 시접을 감싸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바깥에서 한번 상침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시접 부분을 감싸면서도 얘가 그 힘이 생겨서 가방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받겠죠. 요 세 면, 지금 재봉한 세 면을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양쪽 사이드를 붙이고 또 상침을 했더니 이제 약간 힘이 생겨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4cm 정도는 안으로 접어서 해줄 거예요. 이거를 안쪽으로 접기 전에 이 겉에 선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입구가 되는 부분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사용했던 그 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 가방 입구에 자석을 하나 달아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쓰다 남은 가방 바닥판 그거를 조금 잘라서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자석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안쪽에다가 뭐 솜을 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지금 남았으니까 이거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잘라내고 얘를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덮어서 얘를 쫙 벌려주면 되거든요.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11자로 자석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먼저 넣고요.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넣고 얘를 또 넣고 다시 요거를 받쳐줘. 받친 다음 얘를 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안으로 접어서 이 선이 주황색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한번 재봉해 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가방끈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탁 걸게 되어 있어요. D자형으로 나온 요걸 걸게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지금 가죽까지 다 같이 재봉이 되어 있거든요. 달아주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간편해요. 저는 이걸 양쪽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재봉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들 때마다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달아줄지.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아니 이게 텀블러백인데 텀블러 그거 넣는 건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옆 라인에 주머니도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이게 캔버스 천인데다가 여기 지금 시접을 넣고 또 겉에서 또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막 8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봉을 할 때 사실 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옆 라인에 같이 재봉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얘가 들어가면 바느질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잔머리는 따로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따로 뒤집어서 얘를 지금 이렇게 재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처럼 막판에 이거 텀블러 홀더 이거 붙이는 게 완전 너무 힘드네요. 역시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작업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옆 끝에
바닥을 한번 넣을까요? 바닥을 넣어서 완전히 그냥 우뚝 설 수 있게 가방이. 응?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끈을 달아서 지금 이렇게 다 넣어봤는데요. 일단 텀블러, 책, 수첩도 하나 넣고 지갑, 화장품 파우치, 앞주머니에 전화기 다 잘 들어가요. 이 가방 끈은 지금 대각선에도 했는데 양 옆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게 더 편할지 몰라서 다 달아봤어요. 다시 넣어볼까요? 아, 이거 지금 들고 빨리 나가고 싶네요. 나탄 그란데 라떼 맛. 아이스. 아, 체리 고객님. 네네. 이거요. 네,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제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